1년 동안 말을 안 했죠? 1년 동안 안 봤어요. 그러면 걱정이 되시니까 네. 그 사람 얘기가 나온 거죠. 아 근데 그 이야기 너무 솔직히 그냥 올라와요. 왜요? 굉장히 네. 민감한. 모르겠어요. 저 마인드는 여자는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요. 아,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. 나는 그 주고 싶은데 네. 많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 자체가 외국인자가 들어와 고생하는 거나 이런 것 자체가 내가 좀 싫어요. 아, 여기 오셔서 나 때문에 아니, 여기 부인이 오셔서. 고생할까 봐. 네. 아, 우리 앞으로 싸우지 말고 잘 삽시다. 네, 화해합시다. 부모님께서 꼭 막내아들님께서 하시고 싶어. 아들아, 네 어릴 때 내가 엄마 놀이도 못 했다. 너가 형님은 회비도 줘서 보내고 쫓기 오진 않았는데 너는 뭔 줄 아는 게는 쫓기서 몇 번 쫓기 오고 안 그랬나 그랬는데 내가 그거 다 알고 있다. 네 어릴 때 학교도 회비도 줘도 못하면서 학교 가라고 쫓아내고 또 쫓기 오면 또 쫓아내고 했다. 미안하다 아들아. 그래 내가 그게 항상 마음에 걸린다. 책값 사주지도 않으면서 책 공부하라고 그래 그것도 내가 미안하고 내가 니한테 미안한 게 너무너무 많다 아들아. 엄마 미워해도 내 말 안 했구만. 나는 너무 니한테 한 게 없다. 미안하다 아들아. 엄마 미워해도 좋다. 근데 아들 그렇긴 했는데도 니 아들은 엄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니까 나는 너무 미안하고 고맙다 아들아. 우리 막내야 아이고 나는 내한테 딸 한 가지다. 네가 나서서 엄마 도와주고 모든 것을 나는 네 딸처럼 생각한다. 네가 너무 잘해줘서 나는 다른 사람 딸 뽑지 않다. 그래 너무너무 고맙다 아들아. 우리 아들 사랑해 사랑해. 형님들이 계셔서 조금 많이 치이면서 예. 아 죽겠다. 그래요. 어렸을 때 형편이 조금 어려워서 많이 이제 형님들 위주로 그렇게 해주시다 보니까 그게 많이 마음에 걸리셨던 모양이에요. 예. 네. 아, 그 어릴 때 이제 큰형 작은형은 육성 애들을 두고 옛날엔 또 방위성검이 있었어요. 네. 네. 있었어요. 네. 그걸 50원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시는 거지. 학교 가면 성분 안 맞으니까 학교 못 가겠다고 그럼 집에서 맞고 학교 가서 맞고 그렇죠 그렇죠. 오갈 데 오고 갈 데가 없는 거죠. 네. 저희도 그때 당시에 이상하게 그 학교에 공락금 같은 거 안 내고 그러면 때렸어요. 맞아요. 손바닥 이렇게 그게 세상에 제일 분하고 그러면 그런 어머님께서도 지금까지도 마음에 계속 걸리셨어요. 큰형은 기가 죽으면 안 되니까 줘야 되고 둘째는 줬다가 안 줬다 그랬고 너는 막내니까 큰형이 대표로 냈으니까 너는 안 내도 돼 막 그랬던 게 막 가슴에 한이 된 거야. 네. 네. 아 정말 아니 힐링 나오면서 아 절대 안 울어야지 했는데 아 엄마 정말 네. 집안에 괜히 모르는 어려운 일이 좀 많이 좀 있었던 모양이죠, 어린 시절에? 네, 아버지께서 저기 초등학교도 졸업을 제대로 못 하셨는데 네네. 운 좋게 저기 옛날에 골드스타 있었잖아요. 네. 금성사라고 있었잖아요. 네네. 거기 취직이 되신 거예요. 아하. 그래서 화이트 칼라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네네. 대학을 못 나왔으니까 제가 아버지는 막 7, 8년 차인데 좋은 서울에 있는 대학 친구들이 오면서 1년도 안 돼서 자기 상사가 되는 거예요. 아 그러니까 아 선배님 그러다가 1년 뒤에 이제 과장이 되고 아. 그래서 자기가 술 사주던 동생들이
한테 가서 조퇴 결제 맡아야 되고 아. 과장님 과장님 거기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.